I've been dreaming on in my head like I've seen it. A life worth living is a life with meaning. I'll do what I love till my heart stops beating. I'm feeding this demon. Got a taste, can't wait.뭐야?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원래 차 안이 또 남자들의 쉬는 공간 아니에요, 여기가? 도대체 몇 시간째 안 올라와?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집에 애기 자나? 지금? 지금 잠 들었을 것 같은데? 아, 일단, 타. 여기서 이렇게 TV도 좀 보고, 집보다 편해요, 집보다. 근데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어? 아니, 차 안에서 이렇게, 그,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거지. 뭔가 내가, 여기 서준이 아빠 봐봐. 이 차 안에서 지금 한 시간 넘도록 TV 보고 자고 이러고 놀고 있잖아요. 637. 야, 보험료 630. 야, A7을 타? 야, 이거를 또 이렇게 보고 있어, 차 안에서? 얘도 골 때린다. 이거 지도 사고 싶어서 이런 거 아니야? 오바셀이잖아. 그래, 이거 오바 셀이는 거지. 오바 셀이는 게 뭐야? 오바를 셀인다고? 아, 이거는 우리처럼 이제 공사학번, 공학번만 알 수 있는 거야. 요 차가 요즘에 나온 건데, 시계 좋더라고. 이게 뭔데? 안 올라가세요. X7.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아, 나 우리 집 지하 주차장에서 좀 쉬고 있었는데 이게 주차장이 아니었구나. 아, 전시장이었네. 아, 전시장에서 한 1시간 동안 꿀잠을 좀 잔 것 같아요. 자, 드디어 X7 페이스리프트를 또 이렇게 만나러 왔는데, 야, 이거 옛날부터 또 얘기한다. 내가 사고 싶었던 차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게. 진짜 항상 X7은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이렇게 세단만 고르게 되는 이 현실. 그리고 아예 페이스리프트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외관도 아예 바뀌었습니다. 외관만 바뀌었냐? 가격도 좀 사악하게 올라갔는데, 요즘에 이제 차 가격이 다 올라갔어요. 지금 이 차만 해도요, X7 40i M 패키지가 들어가. 가격이 1억 5천이 이제 넘어가요. 이제 옛날에는 1억 5천 하면 막 되게 막 좋은 차들 많이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패밀리카를 살려고 해도 1억 5천을 태워야 돼요. 하, 진짜 오바 셀인다, 오바 셀이요. 근데 전에 비해서 이 눈매가 변했어요, 확실히. 전에 거에 비해서 좀 이게 웅장함은 살짝 떨어지지 않아요? 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전에 거의 존재감이 훨씬 더 세긴 했잖아요. 와, 진짜 이 그릴은 이거는 뭐 그냥 그대로 냅둬놨네. 이게 얘를 바꿨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얘도 X6가 지금 안에서 이제 불빛이랑 이런 게 다 나온대요. 여기 이렇게 은은하게 나오는 거 보여? 여기랑 여기 아래로. 그러니까 이제는 그림만 보고 다녀라. 왜냐면은 요즘에 BMW는 이제 마크 안 달아도 될 것 같아. 그 무슨 필요해? 이제 이거 띄워버려야지. 그리고 아까 서준이 아빠 같이 카니발에서 뭐 하는 거야? X7 정도에선 잠을 자줘야지. 요 정도는 타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이제 요게 좀 요즘에 유행이에요. 위에 거는 요쪽에 이제 DRL 램프로 이렇게 딱 해놓고, 요쪽에 이제 헤드라이트로 해놓고, 요게 이제 아예 BMW가 앞으로 이렇게 두 줄로 나오려는 모양이에요. 근데 전에 거에 비해서 강렬함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전에 거는 진짜 산 멧돼지였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집에서 키우는 살짝 좀 순해졌어, 살짝. 그리고 이 차는 이제 M 패키지라서 요쪽 밑에 부분도 좀 바뀌었는데, 솔직히 남자분들은 무조건 M 패키지를 사고 싶어요. 왜? 멋있잖아요. 아, 이 M 패키지는 달고 주차장에 쉬어줘야지. 이전에는 M 패키지를 못 고른 이유가 하나 있어요. M 패키지는 7인승이 안 나왔거든요. 하지만 M 패키지도 7인승이 나온다는 사실. 6인승, 7인승 다 M 패키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차박을 위해서, 패밀리카를 위해서 7인승을 선택해도 외관만은 멋지게, 간지나게 달릴 수 있다. 오바셀일 수 있다는 거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네. 오늘 왜 이거 안 하세요? 지금 목소리가 너무 많이 가가지고. 네. 진짜 오랜만에 등장하셨네. 아,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BMW가 차가 너무 안 나왔잖아요, 그동안. 네. 뭐 이렇게 신차가 좀 나왔을 때 다 등장을 멋있게 해줘야 되는데. 네. 이 X7 현재 지금 폭발적인가요, 인기? 와, 인기는 엄청 많습니다. 왜냐면 이 전부터 인기 많았잖아요. 그쵸. 근데 좀 살짝 순한 양으로 좀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또 차세대 저희 또 이제 키드니 그릴이 다 이제 이렇게 다 일자로. 네. 일자 형태로 나오잖아요. 네. 추후에 나올 XM. 아, 그렇죠. XM. 그런 차들을 위해서 아마 좀 더 순한 버전으로 나오지 않을까. 아, 앞에 거를 띄워주기 위해서? 네. 그리고 그 외에는 딱히 이제 변한 거는 없어요. 이렇게 요 상태에서는. 근데 이 차 진짜 커 보이는데. 내가 좀 작게 나오잖아요. 진짜 카니발보다 커. 길이는? 길이도 이게 5,100, 5,100이 넘으니까 그냥 웬만한 그 세단 롱바디 길이라고 보면 되지. 나한테 키가 어떻게 돼요, 해봐요. 키가 어떻게 되세요? 그냥 183이에요. 저 말고 제 차가요. 지금 키 봐봐요. 제가 유일하게 작아 보이는 이 사이즈. 진짜 크지 않아요? 요즘에 이런 풀사이즈 SUV가 워낙 인기이다 보니까 넉넉하게 짐도 싣고 캠핑도 갈 수 있고. 팬데믹 이후로 다 떠나고 싶잖아요. 그거 좀 떠나고 싶다, 나도. 나 이거 타고 싶어. 나도 지하주차장이면 갇혀서 오바 쓰리지 말고 떠나고 싶다, 진짜.
근데 이거 차 너무 길잖아요. 거의 5.2m거든요. 네. 나 이 정도 차면은 근데 너무 막 도심에서는 좀 빡세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네. 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네. 인테그라 액티브 스티어링 휠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네. 뒷바퀴 조향이 4도 가량 되니까 그 정도만 돼도 유턴하면 2.5차선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시죠. 야, 지금 제가 오늘 그랜저를 끌고 왔어요. 그랜저 같은 경우도 거의 5m가 넘거든요. 아, 근데 네. 걔요 2차선에서 유턴하잖아요. 마음의 준비해야 돼요. 그럼 기본 다 적용해요? 네. 일반 기본 사양부터 MPKG까지 전부 다? 네, 전부 다 적용해요. 어, 이거 좋은데요? 구매하시죠. 또 구매하시죠. 항상 구매하시죠로 나. 뒤통수는 신경 안 썼나 봐요. 앞머리만 이렇게 뭔가 스타일링한 느낌? 뒤통수는 자다 일어난 느낌? X7 할 때 항상 아쉬웠던 게 얘를 X5 같이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X5 솔직히 뒷모습 멋있잖아요, 그죠? 이거 앞모습에 X5 뒷모습 어때요? 그럼 진짜 인기 장난 아니겠죠? 헤드램프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바뀌었어요. 와, 여기 문양이 다 들어가 있네. 이쪽 디자인이 싹 다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디테일이 좀 살아있어요. 하지만 멀리서 대충 딱 봤을 때는 예전 X7이구나. 근데 밤에 보면 좀 존재감이 특별할 것 같아요. 여기엔 여전히 와이퍼가 달려있다. 와이퍼한테 벗어나고 싶어서 내가 주차장에서 쉬고 있는데 와이퍼가 뒤에서 보고 있다. 와이퍼는 숨겨야 된다. 이쪽에 숨겨야 된다. 이거 좋아요. 위아래로 열리는 거. 그리고 이쪽에 이것도 들어있네요. 여기 위에 천장 막는 거죠. 잡소리.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열리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열면은 밑에까지 이 맛이거든요. 화보 느낌 나죠. 뭐하니? 요거 같은 경우는 진짜 X7만의 맛이에요. 아, 트렁크를 활용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 요쪽에 이제 3열을 접는 게 있는데 오! 깍듯하네, 깍듯해. 저 앞에 의자 저절로 움직이고. 와, 이 정도만 돼도 이 평타만 돼도 여기서 그냥 쉴 수가 있겠네요. 요 정도만 돼도 진짜 넓어요. 진짜 이거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어디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차 진짜 많이 찾겠어요. 그리고 나 혼자 탈 땐 또 나 혼자의 멋을 즐길 수가 있잖아요. 이쪽에 이제 공간 뭐야? 왜 이렇게 커? 이쪽에 진짜 또 진짜 공간 좀 비작은 공간 장난 아닌데요? 이쪽에도 이제 물건을 다 실어줄 수가 있네. 그래서 내가 물건을 딱 다 싣고 두 개 또 접을 필요 없이 이거 한번 누르면은 동시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40i 40D, M60i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아마 40i가 인기가 제일 많을 거예요. 6기통 가솔린. 디젤 같은 경우도 다 이제 M 패키지 같은 경우 1억 5천이 다 넘어가요. M60i만 1억 거의 8천 정도. 그러니까 그 가격대는 좀 매니아층이 찾을 것 같고요. 요 40i가 좀 문의가 가장 많을 것 같긴 해요. 이게 22인치 M 패키지 휠인데 원래 그 휠은 잘 만들었어요. 멋있게. 여기서 살짝 더 미친 것 같아요. 꼬다 이제는 거의 끝장을 보네. 과학이다, 과학. 입체적으로 생겼어. 이 차 같은 경우가 에어 서스펜션이 여러분들 기본으로 다 들어가요. 모든 차에. 그렇기 때문에 뭐 등급에 따라서 들어가네 마네 이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차급에 에어 서스펜션 안 들어가면은 이제는 뭐 우리 GV80 취급 당하는 거지. GV80 어때요? GV80 좋은 차예요. 사실 뭐 이제 M 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M 마크 있는 거를 제외하고는 측면에서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리고 요 위에 이제 루프 라인하고 이런 것도 다 그대로고요. 이게 탁 문을 열면은 이 차가 이제 시승차로 나온 건데 고객들을 홀려야 되잖아. 홀리기 위해선 요새이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색깔이 주는 또 맛이 있어요. 일단 실내도 뭐 크게 변한 건 없는데 야 이게 참 요건 에라예요. 여기 이렇게 발판이 있잖아. 근데 이 발판을 밟게 되면은 그냥 떠나자. 발판을 이용을 안 하게 되는. 그러니까 발판과 차가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게 좀 좁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좀 훨씬 더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스쳐요. 요 시트는 뭐 여전히 괜찮네. X7도 시트가 레인지로버 스포츠처럼 단단함과 푹신함이 동시에 있는. 또 이 핸들은 또 그대로네. 여러분들 요거 참 아쉽네요. 핸들이 좀 똑같은 디자인으로 나온 게. 이 핸들 디자인은 언제쯤 바뀌어요? 핸들은 이제 당분간 바뀔 일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그 사고를 우려먹는 거 아닌가? 근데 너무 똑같은데 계속 항상? 전기차 빼고는 당분간은 바뀔 계획이 없습니다. BM도 앰비언트 라이트에 힘을 주기 시작했어요. 따다다다다다닥 X7.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좀 나와주고 요쪽 라인도 쫙 나와주고 옛날에 좀 은은하게 나왔다면 이제는 이제 대놓고 나오는 앰비언트 라이트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앞에 화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아 이제 좀 내가 새 차를 타는구나. 이런 느낌은 확 들어요. 이렇게 하다 핸들을 보면은 더 우려야지. 사고를 우려야지. 요쪽 디자인은 저번하고 비슷해요. 하지만 요쪽 이거 딸깍이. 왜냐면 BMW 크리스탈 좋아하잖아요. 크리스탈. 그래서 요거 좀 되게 신기하지 않았어요? 요걸 여러분들 이렇게 손으로만 이렇게 딸깍 이렇게만 할 수가 있어요. 남자분들 요거 좀 심심해 하거든. 탁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
잡을 데가 없는 거. 그러니까 이 손이 좀 놀아야 돼. 할 게 없네.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에어 서스펜션 기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려, 올려. 어제 놀이기구 타는 거 느낌 나요? 쭉 내려, 내려. 이걸로 내가 차 올려, 내려를 다 할 수 있지. 근데 좀 답답하긴 하지. 너무 느려서. 이걸로 이제 에어 서스펜션 차고 조절까지 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버튼들은 다 비슷한데, 이거는 적응되면 쉽게 눌리는데, 처음에는 내가 버튼을 보면서 눌러야 돼요. 이렇게 딱딱딱딱. 하지만 여전히 이쪽 부분은 커피를 한 잔씩 꽂아놓으면 내가 물건을 뺄 수 없는 위치. 요거는 예전부터 좀 불편했는데, 이쪽이 좀 아쉽네요. 최근에 그랜저 키보다 이거 키보니까 좋다. 명품 만지는 느낌 난다. 나 얼주가잖아, 얼주가. 요거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차갑게 해서 꽂아놓고 다니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쪽에도 이제 USB로 꽂는 곳이 하나 있네. 근데 하여튼 요쪽, 여기는 안 쓰게 될 거야. 아마 컵을 꽂아놓으면은. 요게 이제 이건 새로운 기술인데, 내가 새로운 주행 경로를 녹화. 딱 누르면은 내가 자주 가는 길 있잖아요. 언덕도 상관없어. 꼬불꼬불 길도 상관이 없어. 그걸 해놓고 내가 그 길을 가게 되면은 나중에 내가 반자율 주행만 해도 얘가 알아서 그 길로 가요. 그리고 MP키즈답게 천장이 블랙으로 알칸타라로 이렇게 딱 돼 있고요. 롤스로이스 부럽지 않아요. 자, 가면은 야, 이거 어디까지 열리냐 이거. 자, 어디까지 열려. 여기 있죠, 여기. 이 천장 여기서 불빛이 다 나와요. 스타라이트 같이 천장 멍을 좀 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쉬고 싶다, 이 차에서. 수납 공간이 너무 없어서 불만이었는데 여기가 엄청 깊게 있네. 이쪽이. 여기에 이제 C타입 포트 하나 들어가 있고. 따따라. 야, 근데 원래 X7은 또 뒷자리잖아요. 아니, 저번에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이게 수동이었잖아요. 이게 진짜 수동이 말이 되나. 딱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 나 이거 부러워. 오늘도 수동이지? 수동도 괜찮은 거야. 근데 이렇게 자동이면 더 좋지. 나 이거 부러워. 그리고 창문이 진짜 되게 넓어. 와, 이거 개방감 장난 아니겠는데요? 그리고요, 이 차는 6인승이에요, 일단. 7인승이 인기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이 차는 이제 이렇게 의전용이라기보다 가족용으로 많이 타기 때문에. 근데 좀 다만 아쉬운 게, 이게 이제 다 TV가 빠졌다고 해요. 보통 이런 차 순정으로 달려나오는 거는 진짜 안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다 패드나 그냥 갤럭시 탭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여기 꽂는 게 다 있어요, 또. 여기 보면은. 야, 여기 이제 C타입 포트가 다 있고, 꽂는 이것도 다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런 걸 꽂아놓고 내가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우, 좋다. 이거 지하주차장용 아닙니까? 운전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신도시 아재들이 쉬고 싶을 때. 신도시 아줌마도 쉬고 싶다. 팔걸이랑 이것도 고급지네. 그리고 여기서 이 썬루프 보이는 이 천장이요. 뒷좌석에 앉은 사람들이 진짜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와, 이러고 가고 싶다. 나도 이제 흑기사 좀 해줘. 캠핑도 진짜 그냥 갈 수 있죠, 이거 이 차면은. 천장 무지하게 높잖아요. 이렇게 이런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무릎 공간 봐요. 진짜 이렇게 누웠는데도 다리가 이만큼이 나와. 근데 여전히 아쉬운 점은 컵홀더가 아직도 밑에 달려있어요. 이거 발로 치는 공간이거든요. 요 부분을 좀 높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요쪽에 이제 공조 장치랑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뒷좌석에 이제 통풍 시트가 좀 아쉽게 없고, 뒷좌석에 이제 온열 시트만 있어요. 열선 시트만 있고. 야, 여기서 이제 저기 바라보니까 폼 나네. 진짜 디자인 바뀐 게 너무나 좀 신의 한 수 같아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3열 시간인데요. 요 사이로. 우와, 이렇게. 생각보다 아닌데. 생각보다 가네요? 편한 건 아니에요. 앉을만 하다. 시트가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다리가 많이 뜨기는 떠요. 근데 내가 3열에 앉아서도 여기 버튼으로 이제 내가 앞좌석이랑 이런 걸 다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쪽에도 이제 컵홀더가 달려있어요. 야, 오히려 3열이 뭐 커피 마시긴 더 좋겠는데요?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해요. 와, 진짜 얘는 3열이야 폼이 아니다. 진짜 타고 다닐만 하다. 이쪽에도 이제 3열에서 에어컨 방향이라든지 여기도 열선 시트가 다 있어요. 3열까지도. 이런 걸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딱 보시면은 3열도 이렇게 썬루프가 있습니다, 따로. 거의 독방의 창문 같이. 나 너무 독방에 갇혀있어. 하지만 3열도 이렇게 보이네요? 이거 진짜 좋다. 여기서도 그래서 개방감이 있다니까. 살아날 수가 있어요. 좋지. 이것 때문에 안 답답할 것 같아. 너무 좋지. 차가 너무 크기는 한데, 진짜 이거 웬만한 카니발 사고 싶었던 분들. 나는 고급의 가족차로 가고 싶다. 강추인데요, 이거. 오늘 오랜만에 김승일 과장님하고 또 X7을 만나봤는데. 네. 우리가 또 항상 또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할인이요? 네. 뉴스 나오더라고요. 벤츠조차 연말 할인 1,000만 원? 저 요새 좀 할인 많이 한다고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네네. 요거 좀 알려줘야죠. 요거는 지금 이제 신차라서. 다치지 않는 선에서. 다치지 않는 선에서는 항상 합니다. 다치지 않는 선에서는 항상. 요 차는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뭐, 색깔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네. 빠르면은 한 3, 4개월. 빠르면 3, 4개월? 디젤은 또 재고가 좀 있대요?
그건 좀 재고 좀 있어요. 아, 디젤은 있고 네. 역시나 가솔린이 인기잖아요. 네, 가솔린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것까지 네. 장착이 돼가지고 네. 연비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많이들 더 찾는 것 같습니다. 아,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기본 다 작용이 되기 때문에 네, 차용돼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조용했구나. 네, 조용. 아, 차가 너무 조용하네. 근데 왜냐면 또 저희가 이거 주행을 못 해봤기 때문에 또 시승기까지 했으면은 이 느낌을 느껴볼 수 있을 텐데 네, 그게 좀 아쉽네요. 다음에 또 운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빨리 감기 나으시고 네. 거의 이렇게 다치지 않는 선에서 좀 해준다고 하니까요. 우리 또 김승희 과장님한테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폴이었습니다.